제가 집에서 운전하고 오는 동안 문득 생각나는 게, 아, 내 인생, 내 삶은 잘 굴러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과연 내 삶은 잘 가고 있는가 의문을 해봅니다. 오늘 산행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혹시 버섯이 있으면 그것도 좀 따볼 생각으로 오늘 산행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제 스스로 기원해 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적한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서 지금 30분 정도 걸어 올라왔습니다. 버섯을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섯 시즌이 다 끝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산에 온 김에 샅샅이 한번 뒤져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 나이, 프록의 나이를 진직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천명, 뭐 명을 기다린 적도 없었지만은 그 지천명이란 세월도 훌쩍 지나갔고, 이제는 이순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순이 되고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다 키워서 대학을 보냈고, 그 다음에 각자 직장을 찾아서 LA, 또 뉴욕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이젠 저와 제 와이프 생을 돌아볼 때가 된것 같아요. 물론 진직부터 산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제 생이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저하고 동년배, 연배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그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또 그들한테 배울 점은 뭐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얼른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동년배들은 자식들을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도 보았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손주를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아직 저의 동년배들은 일선에서 일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일보다는 주로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능이 갇힌 게 보이는데 비가 맞이하고 색깔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아마 개능인 것 같습니다. 개능이. 이런 거 지나치고. 그다음에 저희 동년배들은 어떤 분은 사업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시간을 더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취미 활동을 하되 했던 분들은 골프를 많이 치고, 또 저같이 이렇게 산을 통해서 혹은 24피트니스 이런 데를 통해서 열심히 몸을 가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다들 잘 살고 계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말 산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지고 또 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또 나이 들수록 같이 취미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 예, 산악회를 통해서 조촐하니 회원 몇 분들과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주말을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지금 오전 시간대니까 동녘으로 햇빛이 숲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참 상쾌한 아침입니다. 버섯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인더스트리얼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머셜 조그마한 사업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가 저로서는 시험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일은 안 하고 남이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나오는 인컴 가지고 제가 살게 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 15일까지 1차 프로퍼티 택스를 전부 내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이 13일인가요? 그 프로퍼티 택스 마련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걸 전부 빌로 붙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았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남들이 이렇게 벌어서 페이먼트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때 페이먼트가 안 오면은 제때 렌트비가 안 오면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사업이 안 되나 또 장사 안 오고 또 저기 문 닫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행운이고 운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참 버섯이 없으니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송이가 있었는데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이제 시들었다 할까? 녹았다 할까? 그런 모습입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은 하늘은 높고 말들은 살쪄 있으니 북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온다. 우리는 대비를 하자 그런답니다. 중국 분들은 햇빛 받아 가지고 여기가 아주 그린 컬러입니다. 참 신선하니 좋습니다. 이야, 이끼들 너무 싱싱해서 뜯어다가 무쳐 먹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천고마비는 이제 이순을 맞았고 또 올 제가 실험하는 올 한 해가 그리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대비해보자
네, 근데 문제점은 느낌에 우리 애들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성 싶습니다. 참 오늘 송이 보기가 참 귀합니다. 아, 그건 좀 낫네. 이제 말랐어. 처음 보죠? 네, 처음 봅니다. 말랐어.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고, 그래도. 어, 또 나오네, 새끼. 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이 없어서야. 아, 여기는 마운트 후드 산입니다. 그런데 시애틀에 있는 레니어 산 근처에서는 아직도 송이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봤는데, 여기는 거의 막바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송이가. 여기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도 이렇게 송이가 피어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안 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겁니다. 조금만 하지만 두 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을 나오면서부터 이 송이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 해왔습니다. 비록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은 이런 송이 같은 거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제 2의 인생을 맞았습니다. 항상 느끼지만은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체력도 단련되고 심신도 수양하고 더불어 이렇게 송이도 또 채취도 하고 또 봄이면 고사리도 좀씩 채취해서 먹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낙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이 잘 살고 있는지 참 어떨 때는 의문시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앞 갈 길이 창창한데, 그래도 중간 점검이라 할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남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잘못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또 하지만은 또 나한테 후한 점수를 주면은 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 산 인생도 아니지 않냐. 잘 산 인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잘못 산 인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서운한 점이 있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메꾸고 싶습니다. 어제 얼마 딴 거다 한번 봅시다. 여섯 개? Maybe. 어디? 예. 오늘 저의 인생의 동반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어디?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그 애기 어쩔 수 없이 땄습니다. 왜냐면은 다 죽고. 집에 있으면은
고구마 쪄 먹으면서 연속궁이나 열심히 때리고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가져가니까 따로 나섰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취미 활동을 같이 해줘서 고맙고. 아이고, 배웠어. 앞으로도 열심히 취미 활동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세 마리가. 수확이 영 시원치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앞으로 다가올 백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좀 서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특별한 답은 없고,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한 점은 많지만은 앞으로도 보완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향은 좀 좋습니다만 무슨 버섯인지 몰라서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참, 버섯, 펑거스. 최근에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버섯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산행만 주로 했었는데, 가을철 들어서 송이 산행을 한 뒤로 제 구독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버섯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버섯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 미생물 분야는 참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펑거스, 그러니까 무조건 독버섯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용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정제해서. 돌아보면은 너무나 빠른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점은, 나 혼자 잘 살아가지고 인생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째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강을 바탕으로 또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와이프하고도 잘 사이좋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또 친구를 또 잘 둬야 되고, 참 인생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제가 다 잘했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건데, 제가 미진한 부분이, 네, 처음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내 나이에 우리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은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게 못 해가지고 좀 부럽고, 또 그 점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좀 없어요. 제가 사교성이 없어서 그런지, 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친구가 좀 없어가지고 좋은 친구를 좀 두고 싶고, 앞으로 이런데 역점을 좀 두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끝물이긴 하지만은, 버섯 산행에 나온 이상 실한 거, 또 크고 좋은 상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많이 이거 여기저기 누비는데 참 힘듭니다. 제 인생이 뭐 크게 히트 못 친 것 같처럼 오늘 별로 싫은 것을 못 찾고 히트를 못 칩니다. 그런데 누비다 보니 이건 뭐 무슨 버섯일까? 버섯 있네요. 약용으로도 쓸 것 같기도 하고. 이 소나무
그러니까 파인출이죠. 이게 파인출인데 120년 정도 된 나무 그루터기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참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요. 오예. 아, 이거 이거. 오, 진짜 이거 대박. 어, 내가 이거 굉장히 원했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요. 아, 이거 녹았어 이거. 아, 그 안 좋아.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오. 이것이 오늘 제일 좋은 거나? 네, 조심하세요 너무. 잠깐만요. 대박입니다 이거. 이 느낌에. 오, 이거 보세요. 와, 참. 와. 오. 괜찮은데요? 안 썩은 것 같아요. 오늘 최고의. 히트작. 네, 히트작. 아, 또. 오, 내려다가. 내 인생에 히트는 못 쳤는데. 버섯으로 좀 히트 칠라나? 네. 그 다음에. 엄청 큰데. 아무튼 보여드 잠깐만요. 보여드리기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야, 여기도 볼록 뭐 올라왔는데. 아니라. 아, 아, 있다. 오 마이 갓. 상품 다 됐습니다.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와, 이게 상품 너무 힘들게 봤어.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어디? 오 마이. 허, 이거는, 이거는, 오 마이 갓. 이거. 와. 오 마이 갓. 오. 참. 이쁩니다. 어떻게 이 줄기에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오, 희한하네요. 계속, 계속해서 위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 한번, 나 예. 같이. 찍지 마, 한 번. 그래도 오늘의 히트작. 참 어떻게 참 아셨어요? 실하다. 아 참. 그래서 꿈이 다 되셨군요. 아 참. 오 재밌다. 이거라도 건져서 다행이다. 내일인가 눈 온다 하겠어. 그러면 눈비 오면은 이거 그대로 없어요. 그대로 얼어서 죽어 이제. 아 여기가 보살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네. 장소를 옮겨서 조금 두세 송이 땄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체면치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와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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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여기 어? 오 마이 갓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네네 네,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죠? 지나갔잖아 우리가. 네. 우리 지나갔죠? 응. 네. 아까는 어머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점전 장소에서는 버섯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이상해. 저의 넋두리만 읊었는데 자, 여기는 버섯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게 찬스 아 버섯 채취에 좀 열중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나 둘 자, 여기도 있어. 자, 이거 내가 키울게요. 예, 예, 예 하세요. 참. 우와, 세상에 웬일? 어머, 어여! 참. 놓쳤어요, 이거. 놓쳤어. 오 마이 갓. 이거. 또 나와. 이 버섯처럼 우리 인간도 실하게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네.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별로 남들을 기쁘게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아 그런 의미에서 버섯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니야말로 남들을 기쁘게 해주니 참 멋진 인생이다. 네 아, 멋진 버섯이죠. 버섯 인생. 버섯 인생. 아 와, 이거 이건 너무 이야. 여기 또 잘 덮어주고. 네, 덮어주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세 보세요.
한 명, 두 분, 세 분, 넷. 좋은 것만 갔다. 다섯. 와. 여섯 개. 아, 참. 진짜 벌써 산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대박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흔히들 사람들은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아, 저의 미국 생활도 30년인데 아, 흐르는 물, 때로는 날아간 화살처럼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집을 나올 때 문득 운전하며 생각 드는 게 내 인생 잘 가고 있나? 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화두를 던졌는데 오늘 벗었다면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딴 수확물입니다. 아, 참. 포기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포기하려고도 했었는데 막판까지 노력한 결과 이렇게 수확물을 건졌습니다. 아, 저는 지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쁜 송이들이 저희들한테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된 하루였고 오늘 대자연 속에 파묻혀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송이도 좀 건지는 즐거운 날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동반자 허정남 씨.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벗어서 또 채취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한테도 감사해요. 운전도 해주고 안전하게 산행하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네. 대충 정리하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으며 또 저와 함께 취미가 같은 분들 모아서 같이 살아다니면서 앞으로 즐거운 인생을 자연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